이번에는 셀렉트박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셀렉트박스는 HTML에서 셀렉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입니다. 미리 선언된 항목들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네, 생성을 해보겠는데요. 네,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세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addRow와 deleteRow를 사용해서 세팅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IPMP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인 addRow를 선택하겠는데요. 클릭을 하면 네, 이렇게 네임과 배열을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네임에 ABCD를 정의하겠고요. 그에 따른 밸류에는 1234를 넣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OK를 누르고 미리 보기 탭으로 가보시면 네, 네임으로 지정했던 ABCD가 각각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을 모두 지우고요. 네, 아이템 셋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이템 셋을 사용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소스에서 이 인스턴스 영역의 데이터 포맷을 맞춰줘야 하는데요. 일단 슬래시를 지우고 이 부분을 네, 슬래시 데이터 형태로 바꿔주고요. 네, 이 안에서 데이터 포맷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 놨는데요. 보시면 노출한 노드 안에 리스트를 반복시켜 놨고요. 또그 안에 각각 네임과 코드를 정의했습니다. 이 부분을 복사해서 인스턴스 영역 안에 넣어 볼 텐데요. 네, 이런 식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을 아이템 셋에서 노드를 지정해야 하는데요. 일단 노드셋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보시면 노출한 노드 안에 리스트한 노드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지정하겠습니다. 노트 그리고 반복되던 리스트 노드까지 정리하겠고요. 네, 그리고 레이블과 밸류에는 각각 네, 네임과 코드를 지정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네임 옆에 어트리뷰트가 존재하는데요. 보시면 네임을 써주시고 그리고 어트리뷰트의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전 시간에 배웠던 돌뱅이 어트리뷰트 명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정의하면 OK 누르고 미리 보기 가보시면 각각 네임으로 정의했던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멀티 셀렉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네, 멀티 셀렉트는 여러 항목 중에서 여러 항목을 셀렉트 박스의 형태로 선택할 수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멀티 셀렉트 역시 네, 셀렉트 박스와 마찬가지로 addRow와 itemSet으로 정의가 가능합니다. 일단 itemSet을 설정하겠는데요. 루트와 네, 리스트였고요. 레이블은 name, 슬래시, 골뱅이 밸류, 밸류에는 코드를 설정했습니다. 네, 똑같이 설정을 해보면 저장을 하고 네, 미리 보기 탭을 가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값을 지정한 것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멀티 셀렉트의 특징은 여러 항목을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는 점인데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항목을 선택하시면 네, 원하는 항목을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셀렉트 박스와 멀티 셀렉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